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내 체형에 딱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패러데이 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후! 의자를 조립하는 과정은 생각보다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요. 조립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조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는 똑같은 의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분명 같은 의자인데 다른 사람 의자에 앉으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앉던 의자는 나름 내 체형에 맞춰져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내 몸에 딱 맞는 의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 편하고 좋겠죠? 의자 때문에 자세도 흐트러지고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패러데이 의자는 맞춤 의자처럼 내 몸에 딱 맞출 수 있어서 바른 자세 유지도 가능하고 동시에 편안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 디자인을 보면 일반 사무용 의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패러데이 의자의 비밀은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내 키에 딱 맞게 중심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의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의자는 키가 작은 사람을 위한 중심봉과 키가 큰 사람을 위한 중심봉 이렇게 두 개의 중심봉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뒤쪽을 보면 움직이는 플라스틱판이 하나 보입니다. 이건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허리 지지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럼버 서포트를 내 허리에 맞게 높이를 조절하면 허리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가 별로 크지 않아서 럼버 서포트를 가장 아래로 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모두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의자가 뒤로 제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업무도 보지만 휴식도 취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대로 제껴지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등받이가 뒤로 넘어갈 때 안정적인 느낌도 있어야 합니다. 패러데이 의자는 각도 조절 틸팅이라고 해서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모든 각도에서 고정이 가능합니다. 내 몸이 가장 편한 각도에 고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등받이가 기울어지면 보통 엉덩이가 미끄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세가 안 나오죠. 이 의자는 등판에 기댔을 때 등판과 좌판이 다른 각도로 기울어지는 싱크로나이즈 틸팅 기능이 있어서 몸이 미끄러지지 않고 등판과 허리가 제대로 밀착됩니다. 팔걸이도 위치가 맞아야 편하게 팔을 올려둘 수 있는데요. 이건 옵션이긴 하지만 조절 팔걸이를 선택하면 팔걸이를 위아래로 앞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할 때 팔걸이에 팔을 걸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이게 조절이 되면 정말 편합니다. 헤드레스트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선호하는데요. 컴퓨터를 한참 보고 있으면 거북목처럼 목을 앞으로 내밀게 되는데 한 번씩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고 목을 펴주면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물론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무용 의자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당연히 좋아야겠죠. 등판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탄성도 적당하고 통기가 잘 돼서 오래 기대고 있어도 땀이 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를 받은 소재라 더 믿을 수 있죠. 좌판의 발수 기능은 필수죠. 오염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음료를 흘릴 경우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용 의자는 보통 몇 년을 사용하는데 발수 기능이 없다면 냄새부터 세균까지 장난이 아니겠죠. 의자 바퀴는 고가 의자에 사용되는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바닥 손상 없이 조용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의자 다리라고 하면 되겠죠. 의자 다리 부분도 내구성 좋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기능이 좋거나 좋은 소재를 사용한 의자는 보통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체형에 맞출 수 있는 대표적인 의자는 프리미엄 라인인 허버밀러와 국내 브랜드 사이즈 오브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정말 너무 좋지만 가격이 완전 넘사벽입니다. 패러데이 의자는 이런 맞춤형 의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입문형 의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의자는 모든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1만원 정도입니다. 패러데이 의자의 기능과 소재를 생각하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의자에 실제로 앉아보면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괜찮은 의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